화나서 대본 받았잖아요. 너무 화났어요, 솔직히. 왜요? 이딴 음식을 가지고 게스트를 부른다고요? 오늘 음식이 조금 딴 때보다는 쉬웠거든. 왜냐면 게스트분이 와가지고 드시는 거라서 본인 나왔을 때랑 차별한다고 좀 화가 많아. 저는 잘 못 먹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다. 내가. 저는 진짜 좋아해서 너무 화나. 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등등 아 들어오기 싫어하시는데? 들어와 들어와 등등. 내 컨텐츠 싹 빨아가지고 내가 원래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네. 나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싹 빨아갔죠? 사실 오늘 여기 나온 것도 나 이건지 모르고 나왔어요. 아 진짜? 여기 와서 알았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들어오긴 했는데 내가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그래, 된 거야. 그래? 그래? 고생이 많았어.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분들은 잘 모르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회만 시즌2를 하잖아요. 시즌2를 하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그 눈알 스튜디오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게스트 섭외를 하면은 어떤 음식을 먹이는지 약간 좀 소문이 나서 더 어려워진 거지 섭외가. 원래는 뭘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게 너무 만천하에 사람들이 나와서 혐오 음식을 먹고 고통받는 게 유튜브에 멀쩡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나 저런 거 좀 먹긴 좀 그런데 약간 좀 특히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 절대 못 오지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섭외에 좀 난항이 있을 것이다. 원래 둘이만 하시던 거를 왜 불렀어요? 원래 제가 항상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을 이 방송분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랄랄이 좋아하기 때문에 랄랄이 고통을 안 받으니까 고통을 받을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오늘의 메뉴는 둥둥둥 빠까 수리남 아 보기만 해도 냄새 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좋아 내가 구워먹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권시프님하고 일할 때 홍어 스테이크를 양고기 가니쉬로 준 적이 있어요. 원래는 홍어 스테이크가 아니야. 가오리 날개살을 가니쉬로 주는 건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숙성이 돼서 홍어가 됐을 뿐이야. 애초에 홍어를 구운 게 아니야. 빠르게 삭혀진 거야. 어쩌다 보니 홍어가 된 거지. 근데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 뭐예요? 왜 찍어? 아니, 뭐, 못 먹어요. 마인드 컨트롤 하신다 그러죠. 아, 못 먹어요. 이거 못 먹어요. 자, 홍어 좋아하시는 분. 저요. 아, 이건 좋아요. 아니 근데 순간보다 싫어해요? 싫어해요. 엄청.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걸 어떻게 좋아할 수 있지? 아니. 뭐야 이거. 나 너무 싫어 진짜 이거. 아니 수루 스트레밍보다 솔직히 심하지 않아 이거? 홍어 좋아하시나요? 나 좀 별론 거 같아. 이거는 삭힌 거예요. 이거 요즘 삭힌 거네 이거. 이거 삭힌 거야? 초장은 없나요? 이게 좀 많이 삭힌 거였어. 내가 먹었던 홍어 중에서도 좀 삭힌 정도가 좀 있는 거야. 김치랑 삼합. 아 이런 즐거움이구나. 너무 재밌네. 아, 이게 피디님부터 먹어보는 건 어때요? 아니 귀여우세요. 맛있는데? 난 진짜 못 먹어. 저는 먹어봐 뭐 이런 거 안 돼. 난 진짜 못 먹어. 왜 그럴까? 벌레도 다 드셨는데? 그러니까 성질도 못 먹으셨다 드시고. 어, 왜 그거? 아니 이게 너무 쏘는 게 너무 싫어. 예? 오래 삭까? 씹을 때마다 자꾸 그 암모니아 향이랑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 너무 싫어. 이렇게 먹는 게 더 독한 거 아니야? 홍어를 못 먹는 사람들한테? 이게 제일 독한 거 같아. 이렇게 먹으니까 어쨌든 홍어 요리하면 좀 유해지잖아. 좀 맛있어지잖아. 이거 먹는 게 최악 아니야 지금? 이거를 나는 못 먹어. 아니면 조그만한 거. 아 씨. 와 진짜 미열한데? 아니 뭔가 미각을 잃은 것 같아. 피디님은 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코로 흥하면 냄새 코가 망가진 거 같은데? 나는데 막 그렇게 막 아니 이렇게 흥하는 거야? 왜 입이 화하게? 아니 입이 화할 정도인데 코에서 안 느껴지면은 피디님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랫동안 눈물 맺혔어. 홍어 중에서도 많이 삭았다. 어, 꼭 자꾸 떨어져나가는 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저도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왜? 이거 원래 그래요. 원래 홍어가 좀 센 걸 먹으면은 그 입천장이나 이런 게 조금 점막이 아 진짜 까져요. 이렇게 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볼을 씹었나 보지. 아니 음식을 먹었는데 입천장이 벗겨지는 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살을 녹이는 거잖아 이거. 홍어를 기름에 한 걸 처음 보는데 그냥 생선살이 되네. 홍어 알리올리오. 놀라운 거 알려줄까요? 네. 홍어 굽잖아요. 향이 더 세죠. 아 그러네.
홍어 알리올리오잖아. 그냥 기름에 튀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저 알리올리오 기름에서 홍어 향이 나. 감바스 기름에서 홍어 향이 나. 그래서 이걸 빵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홍어 빵이야. 근데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만한 냄새와 좋아할 만한 음식 같다. 게스트분이 오셨으니까 게스트분 빨리 맛보게 해드려야죠. 손님 비주얼 미쳤음. 면을 이렇게 떠서 비주얼만 보면은 혹시 뭐 다음 촬영에 입으시거나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태울 거예요. 아씨. 저거 계속 물고 있으면 까지는 거 아니야? 오! 느낌이 오나요? 어떤... 어!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아니야? 아직 안 드신 거 아니야? 먹어볼게요. 아니 왜 이렇게 신나게 먹지? 응? 엄청 맛있구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국물만 먹어볼게. 난 끝났어. 맛있다. 와. 아, 잠깐 맛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 무슨 맛이었지? 아니 둘이 지금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맛있는데? 아니 슬로스트랭보다 나요? 그거보단 나 먹었어요. 치즈가 아니 포함한 치즈 있잖아. 그런 맛 하나도 안 나. 소리하지 마요. 그런 맛 안 나요. 그런 맛이 안 나잖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뭐야 이거? 너무 맛 나. 지금 생으로 안 먹으려고 거짓말한 거야. 진짜 말 진짜. 아니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데 무슨 얘기야 이게. 아 자꾸 연기를 하셨구만. 피자. 피자. 혹시 이 이거 이게 뭐죠 이게? 여기 지금 뚫려 있잖아요. 여기다 치즈를 얹어가지고 바로 드시면 돼요. 이것도 좋은데? 이걸로 바꿀까요? 네. 떠먹으면 되죠. 와. 떠먹는 홍어 피자 뭐야? 떠먹는 피자. 어, 너무 싫다 저거는. 근데 좀 전에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굽는 과정 중에 분해가 돼가지고 홍어 향이 살짝 나긴 한데 이게 너무 잘게 잘린 상태로 볶아져가지고 막 냄새가 많이 날아간 상태였어. 암모니아가 아무래도 열을 가면 날아가거든. 그건 뭐죠? 고기예요. 무슨 고기요?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이거 얘는 맛있어요. 얘는 맛있으니까. 햄이에요, 햄. 아니야, 마이너요. 마이너요? 와. 홍어. 아, 이게 고기가 되는 거구나. 이게 토핑. 아, 이건 덩어리잖아. 덩어리 그대로 있는 거고. 솔직히 열로 이렇게 많이 가열하지도 않았어. 좀 전에 파스타는 다 분해를 해가지고 완전 착살을 해가지고 볶은 건데 이거는 그대로 올라가 있잖아 이게. 홍어 있는 거죠? 냄새 이게 더 나. 저 홍어 있는 없는 거 아니야? 왜 피자랑 키스를 해요? 홍어가 안 들어가 있는 부위 아니야? 연기하는 거 같은데? 맛있어. 맛있다. 오. 맛있다고? 홍어 향 나요? 홍어가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술 때마다 약간 나. 약간. 홍어가 안 들어간 거 같은데? 홍어 떼요. 근데 먹으면 있어. 나는 홍어가 들어간 부분인데. 이건 뭐죠? 숨을 쉴 때마다 숨을 쉬면서 꼬아야 돼. 아니 안 들어간 거 먹은 거 같다니까. 맛이 없어. 이 정도 홍어 알레르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 많은 피자인데 코는 홍어야. 화장실에서 몰래 피자 먹은 거 같아 지금. 맞아, 코는 홍어야. 코는 홍어야. 근데 입이 피자잖아. 홍어랑 피자 치즈랑 섞이면은 좀 많이 역겨워져요. 초장이 아니잖아. 초장 먹는 것 같아. 그래. 이게 초장은 약간 좀 신맛이라서 이걸 좀 깎아주는 건데 이 치즈랑 같이 먹으면 좀 역겨워요. 치즈랑 먹으면. 얘기 다 들리니까 저도 보고 얘기하라고. 잠깐만 왜요? 소화제로도 쓰셔야 돼요. 먹어야지 이제. 피자를 뭐 제작진 중에서는 한 명 안 먹어요? 네, 그럼 토핑만 먹을게. 토마토가 좀 큰 힘을 합니다. 같이 먹었을 때. 왜냐면 괜찮아 피자는. 코에서만 냄새가 그래서 그렇지. 나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안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괜찮은지. 이건 괜찮아. 이게 쎄. 내가 봤을 때 상준님이 홍어가 없는 부분을 먹고 진짜. 지금 연기를 하는 거 같아. 알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물 먹고 삼킬까? 씹어야 돼, 씹어야 돼. 아, 이렇게 많이 한다고? 아이씨. 씹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이거 봐. 아, 어머 어떡해. 어, 그냥 집에 가. 그냥 집에 보내.
근데 이렇게 오래 머금고 있으면 헌다니까? 아, 혀가 아~ 빨리 씹어서 삼켜. 아 진짜 진짜? 네. 그래서 허운 거 같아 못 먹는 사람들이. 혀 껍... 아! 아! 삼겼어 삼겼어? 내려간다. 덩어리도 삼겨가지고 이게 내려가는 게 느껴져. 어머. 아, 뭐. 아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것 같은데 배가. 아니요. 아니 이렇게 빨리 효과가 오진 않아요. 아, 저걸 어떻게 잘 먹을 수가 있지? 아니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잘 먹더라고.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먹었을 때 약간 좀 입천장이 덜 까지나? 뭔가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 몸이 염기성인 거 아니야 그러면? 암모니아랑 조합이 좋은 거잖아. 몸이 약간 몸에 내성이 있어가지고 원래 암모니아랑 친하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닌가? 저 왜 안 갔냐고요? 왜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가려고 했는데 한 번 나왔을 때 뽕을 뽑으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더 찍고 가. 저희가 두 편씩 찍으니까. 연속으로 너 홍어에 그렇게 뭐 타격이 없었다. 아. 한 번 더 하고 가라. 아 근데요 이번 화는 저도 몰라요. 저는 죄송하지만은 저는 알아요. 뭐야 또? 한 번 홍어에 당하고 나서 예. 모르고서는 또 이거를 못 하겠다. 승합보다 알고 저도 알고 있죠. 아 우리 누나 알고 있구나. 누나? 예. 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떤 재미인지 알겠지. 어떤 재미인지 알겠지. 몰라? 그러면은 힌트를 좀 드릴까요? 아니, 포켓몬? 포켓몬을 먹는다고 이제 하다가 악어잖아 악어. 제 가방 만들어야 되니까. 그지? 아, 안에 것만 먹는 거야? 네. 악어? 근데 나는 왜 좋아? 껍질을 먹으면 안 되지. 돼지 껍데기도 아니고. 말도 안 돼 무슨 악어. 됐어요.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뭐 악어다 소다. 악어 고기는 놀랍게도 닭가슴살과 마찬가지로 하얀색 고기입니다. 화이트 미트라 그러죠. 악어 고기가 엄청 유명해요. 치킨 유명했으면 우리도 알았겠죠. 아직,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직 안 와서 그래. 이게 신기하다. 국물이 이게 그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 이쪽에 악어 농장 투어가 있어요. 제주도의 귤 농장 투어처럼 악어 농장 투어를 해줘요. 레알. 그럼 무슨 맛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어인데 고기 색깔이 뭐랑 비슷해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같은 맛이 나요, 실제로. 저 하얀색 고기는 다 닭가슴살 맛이 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악어 고기랑 개구리 고기 있잖아요. 먹었을 때 아마 또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먹었을 때 질겅질겅한 느낌만 있다는 게 이제 닭가슴살 같은 맛이란 얘기예요. 아무 맛도 안 나. 프로그램 제목이 아니면은 요리를 저희가 맞아요. 이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어? 지난번에 파스타도 잘했잖아요. 아니 죄송한데 지금 재료도 몰랐는데 요리를 어떻게. 1번 끓는 물에 악어 고기 500g. 여기 이렇게 앞에다가 써놨어요. 데친다. 2번 랄랄님이 해야 되니까 이번 요리는 내가 안 하기로 했거든요. 충분히 알아서 하시고. 랄랄씨 해주세요. 랄랄씨. 어떡해요. 저게 나도 몰라. 저거 뭐야 이거. 아이씨 알아서 하십시오. 요리 진짜 못해요. 요리 진짜 못해요. 아 좋다. 이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조금 먹기가 조금 거북하다 뭐 이런 느낌을 살리려면 굳이 악어 고기가 아니어도 돼지고기만 갖고 와도 좋은 악어 고기로. 아, 난 랄랄님이 계속 옆에서 이제 사이드킥을 하면서 무려 16화나 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지금 보면 얼굴 표정이 굉장히 지금 당황하게 느껴집니다. 저 한 스푼이 다 다른 티스푼이었던 거 아니에요? 라지 티가 있고 소문자 티가 있잖아요. 소문자 티가 있고 라지 티가 있고. 아이고 망했다. 아 후추를 큰 걸로 넣었어요? 아니야. 네. 괜찮아 괜찮아. 됐어. 잡내가 훨씬 더 없어져. 맛소금도요. 맛소금을 큰 술로 넣으면 개짜지거든? 음식이? 기본적으로? 이게 300g인가? 어, 다 넣어버려. 다 정량이에요. 네. 어슷썰기. 어슷썰기가 비스듬히 써는 건가? 어슷! 어슷! 이렇게 씁니다. 어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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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슷인 거야? 뭔데,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그건 똑바로 잖아요. 이렇게. 어슷!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옆으로. 이렇게. 좀 엇나가라고. 아니, 아니, 아니. 엇나가라고 좀. 삐뚤어지라고 좀. 삐뚤어지라고.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화가 나는데? 막 그런 느낌. 아니, 45도면은 충분한 설명 아니야? 45도. 원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악어 고기를 먼저 굽는다. 근데 지금 넣으면 안 돼, 지금 넣으면 안 돼. 지금 불을 좀 세게 올리세요. 불을 세게 올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전분물을 만들어. 네. 잠깐만, 자, 자, 자. 불 좀 줄이고, 불 좀 줄이고. 탄다, 탄다, 불 좀 줄이고, 불 좀 줄이고. 줄이고. 네 개를 옮겨 담아, 지금 담아가지고. 통째로, 통째로. 뭐야, 지금 스피드 키. 자, 고기 넣을게요. 네. 비슷하게, 비슷하게. 동네, 어, 씨. 동네. 아, 저러다 불나. 불을 줄여! 불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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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줄여! 불나, 저기 불나 저러다가. 고기를 더 넣어요, 고기를. 기름을 더 넣어, 아니면 기름을 더. 앉아있어요, 지금 이상한 소리 하시라고. 기름을 왜 더 이거 어때요, 선생님? 된거 같은 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느낌이. 우리의 느낌대로 하지 마. 아,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랄랄님 느낌을 믿고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맛있습니다. 아니, 양념은 알겠는데 그 악어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잖아 고기가. 껐어. 근데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먹는 거 같아. 아 불을 껐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라면 국물만 먹고 그냥 익지도 않았는데 국물 먹어보고 오 맛있어 이러고 끈 거야 지금. 오 익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로 했잖아요. 아니지. 아시겠지만 여러분 악어 고기는 질겨요. 그래서 금방 구우면은 딱딱해. 그래서 이것도 좀 풀어지듯이 약간 좀 오골개나 토종닭 하는 것처럼 졸이듯이 이렇게 삶아줘야지 이제 부드러워지는데 이거를 지금 익지도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미 불을 껐어요. 이미 불을 껐는데 이게 진짜 와 요리 겁나 잘해 보여. 요리 겁나 잘해 보여. 아씨 지금 오래 익어서 이게 살이 좀 이렇게 되길. 셰프님이 먼저 드셔보시고. 아, 이게 악어요? 네. 10년 만에 드셔본다는 악어. 젓가락이 안 들어가는데요? 예? 젓가락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빨은 들어갈 거예요. 아니 자신있게 씹어야지. 이빨이 아니, 안 들어가는데? 악어처럼 씹어야지. 악어 고기는 악어처럼 씹어 먹어야지. 안 씹이잖아. 다시 해볼래. 아, 저 안에 봐봐요. 아 이제 피끼 안 가. 피끼가 있어요? 안 익었어요? 익었잖아. 익었네. 다 익었어요. 뭐가 다 익어? 익었죠? 다 익었어. 뭐 고기를 씹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콩나물 소리가 나잖아. 고기를 씹는데. 상했어? 익었어. 익긴. 고무고기랑 무를 이렇게 섞어놓은 것 같은데. 무? 삶은 무랑 고무고기랑. 맛은 어때? 양념이나 이런 맛은? 양념 치킨 같아요. 양념 치킨 같아요? 네. 앞니로 자르지 말아요. 안 잘려. 냄새는 좋은데? 냄새는 진짜. 근데 악어 고기가 원래 이렇게 질긴 고기예요? 이렇게 튀김으로 확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오래 뭉근히 해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해질까까지 하거나. 근데 악어 고기가 아무 맛도 안 나네요? 아무 향이 안 나는 고기가 하나 있잖아요. 치킨 닭가슴살 맞나요? 닭가슴살이 아무 맛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먹은 건 꼬리 같은데 다리는 맛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맛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들어가네. 아니, 악어처럼 안 씹어서 그래요. 악어처럼 한 거 보시라고. 다시 씹어보세요. 아, 다리가 더 질겨? 굉장히 질겨요. 스포시 공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나중에 먹을 때라도 잘라 먹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못 먹을 음식은 아니지만 굳이 찾아 먹을 음식은 아니다. 맞아. 두 번 먹을 음식이 아니네. 인정. 두 번 먹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는 악어를 볼 때 시선이 좀 달라졌어. 옛날은 그냥 악어를 봤을 때는 좀 무섭고 도망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 이제 악어를 보면 제 맛 그 맛이지. 약간 좀 뭔가 포식자로서 이미 널 먹어봤으니까 널 이제 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먹으니까 나 옛날에 악어 보면 막 피하잖아. 오씨 막 이거 도망가잖아. 근데 이제는 아 쟤 아 더 알게 됐어. 내가 먹어봤어. 어 그렇게 무서운 느낌은 좀 사라진 것 같아. 이미 한번. 오늘은 그래서 다진 마늘 요리와 토핑으로 악어 고기를 먹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맞아요. 자 오늘 랄라일 셰프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턱이 튼튼해지고 싶으시면 악어 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악어 고기 저렴하니까요. 악어 고기 사가지고 대충 익혀 드시면 이렇게 질겅질겅 좀 두꺼워지고 이렇게 돼요.